안녕하세요. 1호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Observe the months of Aviv and celebrate the Passover with the Lord your God, because in the months of Aviv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Months of Aviv, 이게 지금 Aviv, 이것은 April, 4월달을 의미합니다. Celebrate the Passover. Passover는 유월절, 그것은 4월달 시작되는데, 그 뉴문, 새로운 달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15일이 되면은 보름달이 되듯이 4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14 days일 때는 Passover night이 되고, 그리고 15일째 돼서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15일째에 이제 그 정식 패스오버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날부터 시작이 돼서 풀 문인 그 날이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4월달을 여기에서는 4월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4월달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문,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날이 바로 패스오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4월 달에 우리가 이스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이 유월절은 그 주이시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Sacrifice as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n animal from your flock or her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항상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항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나는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돼지, 한국 사람들 돼지 머리를 얹어놓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건 아주 돼지는 unclean food입니다. 불결한 것입니다. 항상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는 항상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요. 3절 말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Do not eat it with bread made with yeast. But for 7 days, eat unbreaded bread, the bread of affliction, because you left Egypt in haste, 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you may remember the time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그 종살이를 했었던 이집트를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 종으로서 살았고,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그
예, 애굽으로부터 그 나올 수 있도록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하였지요. 그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것에서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부풀리지 않은 그 밀가루면 곧 밀가루를 다진 그것 그 자체로만 음식을 해서 먹도록 그렇게 꿀도 넣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이스트를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무교병 떡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4절 말씀 그 일의 동안에는 그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Let no yeast be found in your possession in all your land for 7 days. Do not let any of the meat you sacrifice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remain until morning. 그래서 또한 지켜야 될 것이 그 지경에 누룩도 보이지 않도록 7일 동안은 누룩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트가 빵에 넣는 것, 집안에서도 있다면 그거를 다 버리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스트가 보이지도 않아야 되고 그 지경에 있지 않도록 그 마을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마켓에도 그런 없애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그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금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집안에만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마켓도 될수 있으면 가지 말고 이스트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집안에 있는 것은 그 전날에 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8일 전에는 이스트 있는 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십시오. 그래서 다 완전하게 쓰레기통 다 버리고 그리고 7일 동안에는 이스트가 집안에 있지도 않게 해야겠죠. 그리고 제사에 드린 고기를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 드린 고기 그 고기는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밤 동안에만 있게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먹으라는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지내고 밤에만 두고 아침에는 버리도록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녘이라도 그거를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고 배운 하는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습성, 습관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우리가.